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 또 오늘은요 바로 아프리카 어종 중에서도 조금 번식이 어렵다고 알려진 그 어종을 국내 최초로 번식을 했다고 해서 제가 이곳에 찾아왔는데, 아프리카 하면은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아로하나, 아프리카 틸라피아, 아프리카 황소개구리인 자이언트픽 10% 진흙 속에서 잠잤다고 알려져 있는 아프리카 페어,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이 어종이 굉장히 특별하게 생기거나 특별한 것 같지는 않지만 국내 최초니까 어쨌든 한번 들어가서 보고, 정말 식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구경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도착을 했습니다. 야, 전에 한번 와봤었는데 여기는 이제 태영시라고 해서 거북이를 또 그렇게 번식을 잘하는 분이 계셔요.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거북이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직접 번식을 하고 분양도 하고 그러는데, 우와 이거, 우와 레이저백도 있고 좀 이것저것 다양하게 번식을 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재밌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 계시네. 아, 안녕하십니까 태영씨. 아 오늘 또 제가 또 좋은 소식을 듣고 왔는데, 국내에서 최초로 번식한 거 진짜 맞나요?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오 이게 벌써부터, 오 뭐야 저기 보면 점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애 있잖아요, 얘는 아처피시고 약간 그 피라냐처럼 생긴 애, 얘는 뭐죠? 메티니스예요. 아 메티니스예요? 약간 피라냐 같기도 한데 메티니스라는 어종이고, 이상하다, 내가 우리 라기 빵이랑 잡아먹었을 때는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여기 오면은 좀 재밌는 게, 우리 태영씨가 번식을 이것저것 많이 해서도 있지만, 얘 이따 보시면 알아요. 근데 오늘 번식한 종이 어디 있죠?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오, 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애가 번식하신 건가요? 아, 얘는 아니고요. 예. 네. 그 잘 보시면 기다란 애들이 있는데, 기다란 애들이 있는데. 어, 저 기다란 거 뭐 있었다. 혹시 얘인가요? 네, 얘 맞아요. 아, 얘 맞아요? 네. 스테노포마 펠레그린이라고 하는 애들이. 아, 잠깐만요. 근데 너무 숨는다. 야, 얘 어딨어, 얘들아. 아, 너무 숨어가지고, 태영씨가 한번 꺼내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특별한 어종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겠어요. 아프리카 하면은, 골리앗 타이거 피시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긴, 그런 개팍하게 생긴 애들도 많은데, 야 지금 보시면은, 오 등지느러미가 이렇게 나 있고, 엄청 화려한 발색은 아닌데, 오 이게 뭐야, 얘 공기호흡을 계속 한다. 보세요 얘들아, 공기호흡 해봐. 얘들아 공기호흡 해봐. 오유, 오 신기하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숨 쉬려고 진짜 실제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애들이 이제 가물치라든지 베타라든지 공기호흡을 하는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마 아프리카 어종들은 온도가 높고 해서 약간 이렇게 진화를 했지 않았나 싶어요. 눈 땡그랗고 귀엽게 생겼네. 약간 어떻게 보면 가물치 조금 헤엄치는 게 비슷하기도 하고. 자 근데 이 친구는 번식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는 자연 번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양어장에서 하는 인공 번식 방법을 썼고요. 인공 번식? 인공 번식은 뭐예요? 인공 번식은 이제 방법은 다양한데, 이제 암컷한테 주사를 먼저 넣어요. 호르몬 주사를.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체외 수정. 네, 네, 그런 식으로. 아무튼 얘네 새끼들은 어디 있는 거죠? 오 뭐야 형광색이야. 찍히나? 잠깐만요. 오 찍힌다. 우와 지금 보면은 이 조그만 것들이 치어인데, 얘네는 태어난 지 얼마큼 된 거예요? 한 2주? 2주 정도 됐을 거예요. 아 2주 정도 된 거예요? 우와 여기만 해도 몇 마리인 거죠? 거의? 한 100마리는 넘어 보이는데? 100마리 정도 될 거예요. 대박이다. 아 이 친구도 그러면 분양가가 어떻게 돼요? 구입된 성어가 이제 25,000원 정도. 어, 만약에 이 친구들이 그냥 단순 계산법입니다. 뭐 사육도 해야 되고 노력도 들어가겠지만, 마리수 100마리라 하면 25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건데, 나중에 더 크면은
또 이제 유통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마 유통이 되겠죠. 와, 신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국내에서 자체 번식으로 유통을 한다는 자체가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작년에 부화해서 이제 한 태어난 지 한 3-4달 된 슈테덴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보거거든요? 이거 민물 보거잖아요. 이건데 얘네가 네. 꺼내놓으면 막 풀리거든요. 아, 보이나? 아, 아 귀여워. 저 한번 만져봐도 돼요? 꺼내세요. 아, 왜 이렇게 귀여워? 이렇게 꺼내면 부풀리는구나. 우와, 이거를 또 보거를 태영 씨가 직접 번식을 해서 이렇게 치어부터 키워 올린 겁니다. 거의 몇 개월 기르신 거죠, 이거는? 한 4달 된 거예요. 근데 아. 이제 천천히 키운 거라서 두세 달이면 이 정도 세지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민물에 사는 복어는 없지만 민물에 산란하러 오는 황복이라는 친구들이 임진강에서 많이 잡히곤 하는데 재밌습니다. 와, 얘네들 먹이 먹이는 것도 되게 신기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애들은 또 먹이 먹이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저는 먹이는 다 브라인 시림프 하나 빼고는 다 배양에서 먹이고 있어요. 배양? 네, 배양이요. 배양? 네. 아니, 먹이도 배양하고 생물도 번식하고. 우와, 이야, 신기합니다. 이거는 조금 색깔이 연초록인데 아래 있는 거는 색깔이 진짜 진해요. 그 녹차티 맛있겠구만. 요거, 야, 그 크롤렐라 하면은 그 식물성 플라코톤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직접 먹이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얘들 이제 크롤렐라를 먹는 이제 생물을 이제 또 얘들한테 먹이는 거죠. 그러면 크롤렐라 먹는 친구는 뭐예요? 제가 지금 쓰는 거는 물벼룩이랑 물벼룩? 네. 물벼룩도 있어요? 있어요. 오, 뭐야, 여기 바르디 있네? 지금은 좀 많이 없긴 한데. 그러니까 이 식물성 플랑코톤을 물벼룩에게 먹이고 그다음 물벼룩을 먹인다는 거죠? 네. 아, 물고기한테. 그렇죠, 그렇죠. 와, 이거 그냥 정성이 아닌데요? 좀 빡세기네요. 아, 요거 다 물벼룩인 거예요? 아니, 얘만 물벼룩이고 나머지는 네. 로티퍼인데. 네? 로티퍼라고 이제 그거 아니에요? 브라인 시리프보다 더 작은 작아요. 거. 더 작아요. 이거 살아있는 로티퍼예요? 네네. 여러분들 로티퍼가 치어들이 먹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먹이 생물인데 이 하얀 것들이 그 먼지 같지만 살아있는 그 로티퍼라고 하는 먹이들인데 잘 보세요. 안에 뭐가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별들 같아요. 아, 초점만 이래라. 움직이죠, 움직이죠. 잘 봐요. 확대해서 느린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얘네가 유영을 합니다. 태영 씨, 와, 로티퍼, 물벼룩, 식물성 플라코톤, 크로렐라, 보거, 그 뭐야? 스테노코바. 네. 아, 그것까지 번식하고 심지어 거북이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이야, 대단합니다. 우와, 여기 금박이 뉴트 있네. 저는 개인적으로 엠페럴 뉴트 좋아합니다. 물론 이 친구도 되게 이뻐요. 헤엄쳐라. 아이고, 말 잘 듣죠? 아, 여기 우파로파 또 있었네. 얘네는 이 아가미가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잖아요. 외부 아가미. 외부 아가미가 발달을 많이 할수록 건강하다는 척도로 느껴질 정도로 우파로파 아울로톨들은 하여튼 이렇게 외부 아가미가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애는 알비노, 눈이 빨갛잖아요. 알비노 우파로파. 여기 보면 인큐베이터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창 성수기 번식 시즌에는 우와, 여기 아 그래도 있다. 아, 귀여워. 이거 무슨 거북인가요? 얘는 옐로우 버드터틀이에요.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있어 있어. 혹시 뭐죠? 얘는 레드칭 버드터틀. 와, 귀여워, 카와이. 자, 여기 온 김에 보여드리면 여기 파충류도 있고. 오, 여기 써있네. 스콜피온 머드터틀 사이테스 2급. 이 친구는 이제 국제멸종 위기종인가봐요. 자연에서 개체수가 많이 없는, 번식이 되면은 아주 좋은 건데. 너는 왜 스콜피온이니? 어? 너 정갈 꼬리에 뭐 독 있어? 뭐야?
그리고 옐로우 머드 터틀, 얘도 사이테스 2급이네. 얘도 번식이 돼야 됩니다. 혹시 너네 짝짓기 중이니? 아니죠? 맞는 거 같아. 맞아요? 아, 미안하다. 야, 너 왜 그래? 얘는 이제 로거헤드라고 하는 머스크 터틀인데, 얘는 미국 종이죠? 네, 미국 종. 야, 얘도 오랜만에 본다. 로거헤드도 참 귀엽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태국이었나? 계곡에 사는 그 뭐죠? 빅헤드. 빅헤드 그 터틀이 진짜 좀 약간 장난감처럼 피규어처럼 생겼잖아요. 아, 그 친구는 없나요? 그 친구는 사이테스 1이라서. 1급? 1급이고, 그리고 창굴에 살아서 개인적으로, 아, 개인 환경에서 키우기도 했고. 좋은 종. 아, 그리고 여기 물고기 왜 이렇게 많이 넣어놓으셨어요? 아, 얘네들과 번식한 애들이에요. 아, 진짜요? 네. 얘, 얘가 무슨 종이에요? 일단 바브라고 잉어과인데, 네. 필라멘토사 바브예요. 와우, 직접 이것도 물고기도 번식을 또 하셨대요. 와, 신기하죠? 와, 얘네 여러분, 얘네 싸나운 종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머리가 엄청 크죠? 얘 지금 노려보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쾅 물 거예요. 우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얘가 실제로 늑대거북이나 악어거북이처럼 걔네보다 더 싸납죠. 얘네가 여기 생각보다 날카롭습니다. 이게 아래 보이시나요? 찝히면은 잘려요. 잘리진 않고 아파요. 아,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보거 있죠? 큰 개체가 이렇게 커지는 건데, 아, 귀엽지 않나요? 얘네 슈테데니 보거는 마리당 얼마 정도씩 해요, 보통은? 옛날에는 좀 많이 비쌌었는데, 네. 한 마리당 막 40만 원 정도. 진짜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내려와서 10만 원 정도. 최근에 또 번식 성공하시지 않으셨어요? 최근에 또 한 3일 전에 보았을 때. 3일 전? 아, 여기 또 있구나. 우와, 귀여워. 얘네들은 그러면은 크면은 분양가가 그래도 한 10만 원 이상 되겠네요. 대박이죠. 아, 고가종의 보거를 또 이렇게 번식을 성공을 하셨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이렇게 슈테드니 보거나 친구들을 번식한 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알에서 부화한 사례는 조금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일주일을 못 넘기고 죽어요. 얘네가 그냥 심심하면 죽거든요. 심심하면 죽어요? 네. 개복치예요? 그냥 저도 맨날 올 때마다 하루에 한 10% 20%씩 죽어있을 때도 있어서. 아, 먹이를 아무리 잘 챙겨줘도. 아이고. 네, 이거 확대한 샷이고요. 네, 확대해도 작고요. 근데 귀여워요. 아무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 때마다 보면서 느낀 건데, 여기가 이제 태영 씨 트레이드마크인데, 얘 진짜 크잖아요. 얘가 이 멕시코 종류잖아요. 이야, 얘네 진짜 엄청 크다. 오, 잠깐만요. 이야, 이거 보이십니까? 저 친구는 특이하게 제가 알기로는 막 우렁이 이런 거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맞죠? 맞아요. 이것도 직접 번식을 하세요. 신기합니다. 근데 제가 보다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여기에 폴립테로스인데 알비노 숏바디라고 하는 애인데, 얘도 지금 키우고 계시고, 저 요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뒤에 있는 애들이 그거 같았어요. 리프피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별명이 아프리카의 리프피쉬. 아, 진짜요? 네. 아,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물을 사랑하고 많이 번식을 하고 유통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 주시는 거예요? 아, 브라인 시리프. 아, 이거 브라인 시리프 거기 주시는 거예요? 네. 야, 얘네들도 잘 크고 해서 한국에서 자체 번식단 KRCB 어쩌고저쩌고 물고기들도 잘 퍼졌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우리 썸네일 각 잡아주시는 우리 태영씨. 썸네일을 뽑아주시는 우리 태영씨와 보거씨. 아프리카 어종 번식하는 것도 신기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따, 썸네일.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와, 우리 태용씨 여기 사육방 올 때마다 굉장히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생물도 늘어날 뿐더러 건강 상태라든지 관리법도 배우고 배울 점도 많고 또 신기한 생물들을 계속 볼 수 있어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슝슝슝슝. 오, 야, 공룡 같아. 야, 이렇게 하지 마. 야, 이거 무서워.